네, 안녕하세요. 토목 엔지니어 돌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33회 토목 구조기술사 시험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3회 시험은 5월 18일 날 시행이 됐고요. 5월 20일, 이번 주 월요일에 문제가 공개됐습니다. 제가 지난번, 그러니까 132회 문제가 논술 문제 비중이 너무 높다고 해서 그 영상을 한번 올렸는데, 133회는 어떤 경향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한번 쭉 살펴보면요. 자, 1교시 13문제 중에 10문제를 푸는 거죠. 첫 번째 거, 강거더 볼트 연결부의 프라잉 작용. 저는 이 프라잉 작용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AI한테 물어보니까 강거더 볼트 연결부의 프라잉 작용이 추가적인 인장력을 유발하는 그런 현상인가 보네요. 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이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모르는 용어들만 한번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구조 문제였고요, 1번은. 두 번째는 BIM입니다. BIM. 제가 분류를 BIM은 제도로 분류를 했거든요. 제도 문제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제 연성 파괴, 필요 파괴. 일반적인 문제고, 횡구석 콘크리트도 이제 컨파인드 콘크리트도 되게 일반적인 문제죠. 기둥의 좌구를 항보 응력하고 탄성 좌구 응력에 대한 B, 이것도 일반적인 문제고, GFRP 보강건도 요즘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구조의 결속 타잉스템, 결속 구조계.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생소한 문제인 것 같은데,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타잉. 이것도 복사해서 한번 인공지능에다가 물어보면 타잉 구조물의 결속 구조계 일체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시스템. 네, 아무튼 7번 문제는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압축력을 받는 일축 비대칭 단면을 갖는 기둥의 횡좌굴, 횡 비틀림 좌굴. 그 다음에 9번 문제 강구조물에서 부분 강절점, 세미 리지드 조인트. 이것도 많이 들어본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10번 축하중을 받는 구조에서 발생한 슬립밴드. 슬립밴드도 마찬가지로 많이 보던 용어는 아닌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강압축제 설계에서 Q계수. 설계 안전 보건 대장, 설계 안전성 DFS도 아니고 설계 안전 보건 대장이라는 것도 있나요? 네, 이거는 제가 제도로 분류를 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탄산화 속도, 내구성에 관계된 얘기죠. 13문제 중에 보면은 뭐 강구조 문제, 제도 문제 이렇게 쭉 해서 골고루 있었고요. 1교시는 용어 문제니까 어차피 여기는 계산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2교시 6문제 중에 4문제를 선택해서 푸는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는 교량의 사용 수명 동안 내구성 확보하기 위한 방법. 그죠? 뭐 RC 문제라고 볼수 있겠죠. 두 번째, 힘 모멘트를 받는 강제 보호의 횡 비틀림 좌굴. 힘 모멘트를 받는 강제 보호, 횡 비틀림 좌굴. 아마 이게 뭐 최근에 그횡 비틀림 좌굴로 붕괴된 교량 경주 댐이었나요? 아마 그런 시사성이 약간 포함된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구조물의 공진 현상, 동력학 문제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볼트 연결된 건데, 여기서 재밌는 건 공황 구조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이게 공황에서만 쓰이는 구조는 아닌데, 문제에 공황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아, 공황 시설에도 토목 구조물이 많다. 약간 그런 거를 어필하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끝에가 탄성 지지된 그 외팔 보조 캔틸레버에 충력이 작용할 때 요거에 대한 좌굴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아주 간단한 문제지만 뭐 문제로 나오지는 않겠죠. 객수사 문제로. 탄성 지점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구조역학 문제로 분류가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자, 반원 아치죠. 양단 힌지의 가운데 하중이 작용할 때 요때의 부재력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구조역학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교시는 자, 통행이 빈번한 도심지 교량 설계 및 시공에서 고려해야 될 중점 사항, 계획에 관계된 얘기겠죠. 교량 계획.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교량 상부구조의 하중 횡분배, 상부구조의 횡분배가 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보의 하중작용 단계별 응력 변화. 네, 이거는 뭐 처음에 텐더를 땡기고, 뭐 그다음에 자중이 작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응력 변화와 분열 발생 전후에 대한 보의 거동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논술 문제죠. 그다음에 4번 문제는 트러스입니다. 트러스인데 한쪽에 이렇게 삐져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하중이 작용할 때 트러스의 압축재 최소 좌우 하중, 압축 부재를 일단 판단하고 좌우 하중을 구해야겠죠. 자, 그다음에 5번 문제는 브라켓입니다. 브라켓 강구조 문제겠죠. 하중이 작용할 때 용접 설계를 해라 얘기고. 6분 문제는 뭐 RC 문제인 것 같죠, 그죠? 철근 콘크리트 단면에 단면력이 주어지고 MU가 주어지고, 그죠? 단면에 필요 철근량 산정, 그 다음에 최소 철근량, 중립축 뭐 이런 거 구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교시입니다. 4교시 이거 시사성 문제죠, 시사 문제죠. 자, 제가 영상에도 다룬 적 있죠. 볼티모어 교량, 선박 충돌로 인해서 붕괴된 볼티모어 교량 사고를 분석하고 선박 충돌 하중에 대해서 묻거나 이제 그거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비용 데이터 적용 방법에 따른 교량의 LCC 경제성 분석. LCC 문제죠. 그 다음에 교량 설계 하중. 자, KDS에서의 장드레일 종하중, LR에 대한 검토 사항. 그 다음에 철도교 문제죠. 철도교 문제. 장드레일 충격이 있을 때뭐 MF, 그다음에 뭐 최대 F 간 거리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인 거죠. 자, 그다음에 4번 문제는 양당 고정인데 삼각형 하중이 작용할 때의 이제 부재력들을 구하고 소속 모멘트도 구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5번 문제는 자 캔틸레버가 아니라 이렇게 두 개의 지점에 서로 다른 길이의 케이블에 지지되어 있는, 그죠? 한쪽은 또 힌지고 한쪽은 프리인데 여기에 하중이 작용할 때 허용력을 만족하는 최대 하중을 구해라.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이제 와이어로 지지된 보에 관한 문제고, 뭐 구조역학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강압성 구조네요. 강압성 구조에 어떤 힘이, 모멘트가 주어지고 상하단 콘크리트 상단의 응력, 강제와 콘크리트의 응력을 구하고 합성보의 공칭 힘강도를 구해라. 문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각각은 이제 분류를 했고요. 뭐 상당히 이게 분류하는 게 이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조금 분류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애매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량 상부 구조 횡분배 이거 하면 진짜 이게 사실상 구조역학은 아니긴 한데 뭐 교량 계획으로 넣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뭐 구조역학이라고 넣어놓긴 했는데, 아무튼 논술 문제와 그 계산 문제로 일단 분류를 하고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분류한 결과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구조역학 문제가 6문제, 강구조가 11문제. 강구조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35%가 강구조였습니다. 35%가. 그 다음이 많이 나온 게 이제 19% 구조역학 문제. 그 지난번 132회 때는 구조역학 문제가 너무 안 나왔죠. 0문제였죠, 0문제. 근데 이번에 한약 20%가량 나왔고요. 그 다음에 RC 문제가 16%. 그래서 이세 개가 합하면 뭐 20%, 20% 해갖고 뭐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10%가 넘는 게 이제 계획이고, 그 다음에 PSC, 동역학, 제도, 아까 뭐였죠? LCC, 뭐 BIM 이런 것 제도로 분류를 했죠. 그 다음에 설계, 뭐 아까 뭐였죠? 설계 안전성이 아니라 설계 안전보건대장? 이거는 좀 구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안전보건대장? 처음 들어본, 현장에서 쓰이는 그런 제도인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31문제잖아요. 31문제 중에 계산 문제가 9문제, 논술 문제가 22문제였습니다. 그래서 71% 29%, 그러니까 약 3분의 1가량이, 3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거죠. 3분의 1이 안 되는 게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거 지난 회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난 회 132회에는 계산 문제가 26%, 논술 문제가 74%, 큰 차이는 없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1교시는 그냥 다 거의 다 논술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지금 이번에 133회도 보면은 결국은 첫 1교시는 거의 다, 그러니까 전부 다죠, 전부 다. 전부 다 그냥 논술 문제였고, 2, 3, 4교시는 6문제 중에 반은 논술, 반은 계산. 다 똑같고 그냥 패턴은. 3교시도 반은 논술, 반은 계산. 4교시도 3문제는 논술, 3문제는 계산,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회차에는 이 1번 문제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 문제가 한 2개,
많게는 3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 132회에 논술 문제가 너무 많았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이번에는 느낌이 계산 문제가 적절하게 나온 것 같은데 실제로 비율을 보면 그죠? 1대2 그죠? 계산 문제가 3분의 1 정도 되고 논술 문제가 3분의 2가 좀 넘는 이런 패턴을 보였는데 그런 느낌이 난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지난 132회 때는 구조 문제가 하나 안 나왔었어요. 구조역학 문제가 0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실무 위주의 어떤 뭐 철근양 RC나 그죠? RC나 강구조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와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계산 문제를 보면은 RC, 강구조 쪽에 다 몰려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구조 문제가 다섯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느낌이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강구조가 많이 나온 게 확실히 표가 나죠, 강구조. 계산 논술 다 합해서 약 5%가 강구조 문제가 나왔고, 계산 문제만으로 봤을 때는 부조역학이 55%니까 60%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강구조였어요, 두 번째가. 이렇게 됐고, 논술 문제에서도 강구조가 가장 많았고요, 46%. 그 다음에 RC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강구조하고 RC가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이 강구조 RC는 막 열심히 공부한 게 아니라 구조역학, 재료역학을 주로 공부를 하고 응용역학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강구조 RC는 뭐 그때는 실무를 손으로 하던 시절이니까 특별히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진 않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막판에 이제 뭐한 일주일 남겨놓고 조금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패턴이면 구조역학, 그러니까 구조역학 문제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또 계산이나 아니면 논술에서 강구조하고 RC 비중이 꽤 높은 편이네요. 그죠? 뭐 물론 뭐 모든 구조물이 대부분 강구조 아니면 RC니까 강구조, RC, PC 이렇게 합하면 논술 문제는 뭐 거의 상당히 7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뭐 계산 문제는 당연히 뭐 강구조, RC가 되겠죠. 계산 문제에서 아까 계산 문제에서 복력하기 하나 있지 않았나요? 아, 이게 논술 문제로 분류가 됐나요? 잠깐만요. 복력학. 아, 저기구나. 공진에 대한 정의와 대책, 뭐 이런 거였구나. 논술이네요. 계산 문제인 줄 알았는데, 논술 문제네요. 자, 이렇게 해서 133회에도 논술이 여전히 많은 편이고요. 다만, 132회하고 달리 구조역학 문제가 다섯 문제가 나오면서, 그래도 좀 토목 구조 기술사 문제 이름에 걸맞는 그런 출제였던 거는 같습니다. 자, 그 문제는 제가 제 다정다감 구미포 홈페이지에 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거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 문제도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주말에 시험 보신 분들은 아마 가채점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토목 엔지니어 돌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